안쪽으로는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대형 소파가 있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음자 형태로 통로를 남기고 다 붙박이장을 하셨는데요. 아, 역시나 멋있어요. 거의 작은 방 크기고요. 호텔보다 시설이 더 좋아요. 세면대, 양변기 다 고급입니다. 침실 공간이 주택의 가장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가 들어요. 오늘 땅집TV에서 찾아온 곳은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입니다. 중원리에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감탄하는 마을이 있어요. 낮은 경사로 지형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돋보이고요. 굉장히 고급 주택이 많은 단지예요. 이 단지에 올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유로움, 풍요로움,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 주택을 한 3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한 주택은 매도가 되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오늘의 땅집 물건도 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땅집TV 왕부동산에서 전속 중계를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좋은 가격, 거래될 수 있는 가격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의 우리 주택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 강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이 주차장 쪽에 도색을 통해서 더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을 했어요. 차량 두 대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요. 전에 없었던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완비를 했고요. 옆쪽 보니까 택배 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야, 이거 창고로 같이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 올라가는 계단 폭이 넓어서 상당히 좋아요. 짐이 많더라도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우리 주택의 입구 쪽인데요. 지금 작은 마당이 하나 있어요. 판석을 통해서 이 동선을 따라 주택의 입구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입구 쪽은 특별해요. 본체와 별채가 나뉘어져 있지만 포치 공간 위쪽으로는 옥상 공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가면 안쪽에는 멋진 중정 공간이 있습니다. 중정이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야외 파티나 힐링을 하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에 현무한 판석을 다 깔아놓고 그 아래쪽에 자갈을 깔았는데요. 이 백자갈이 있기 때문에 이 마당이 더욱더 예쁜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데크 공간이 있는데요. D자 형태의 건물 가운데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요. 데크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테이블 두 개 놓고도 여분의 공간이 참 많습니다. 와,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이 계단이 참 예뻐요. 빔이랑 철골 구조물로 틀을 만들고 바닥에 화강석을 이용해서 발판을 딱 설치했는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중정과 똑같이 마감을 해놨어요. 현무한 판석에 백자갈을 깔았는데 통일감도 있고 연결성도 좋습니다. 건물의 옥상, 딱 센터 부분에는 데크 시설을 하셨는데요. 합성목으로 시공을 했어요. 제가 1년 만에 찾아왔는데 전혀 비틀림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 정도로 관리가 편리하고 앞으로도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데크 공간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끝장이에요. 앞을 딱 보시면 수풀이 우거졌잖아요. 소나무 수풀림들이 운해처럼 쫙 깔려있고 이 마을의 고급 주택들이 점점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 풍경 또한 우리 주택에서 바라보는 멋진 전경입니다. 가까이 보면 그렇고요. 멀리 보시면 중원산에다가 용문산까지 보여요. 백운봉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뷰를 우리 주택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구조가 상당히 특별합니다. 지금 보시면 별채 건물이 있고요. 기역자형 본체 건물이 옥상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옥상에 올라오시면 본체와 별채 다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별채로 들어가는 입구가 딱 있고요. 터닝도 굉장히 비싼 거 설치했네요. 끝으로 오시면 본체와 별채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이 공간이 참 재밌는데요. 여기에 서서 바로 뒤쪽을 딱 바라보면 울창한 수풀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이 수풀에 피톤치드가 쏟아집니다. 나무 향기도 느껴지고요. 너무도 좋은 공간입니다. 다리를 건너서 본체 쪽으로 오시면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테이블이랑 의자 놓으시고 뒤쪽 수풀과 딱 중원산, 용문산까지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체와 별채를 연결한 자연스러운 포치 공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단열도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내부에 들어오니까 전실의 크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안쪽에 벽체 양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했어요. 이 넓은 공간을 다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서 뒤쪽 소파에서 편하게 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옷 매무새를 딱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지금 보시면 3연동인데 포켓식으로 문이 다 열려요. 굉장히 널찍하고요.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세탁실과 다용도실입니다. 공간이 널찍널찍해요. 그리고 도어를 포켓도어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가장 안쪽에 다용도실도요. 기역자 형태로 싱크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보조 주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택의 키친룸이에요. 아, 역시나 멋있어요. 미음자 형태로 통로를 남기고 다 붙박이장을 하셨는데요. 키 큰 장이 쭉 이어져서 기역자 형태로 가다가 나머지는 하부장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정면에 기역자형 창호가 있는데요. 이 창을 통해서 멋진 마을 풍경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상당히 커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싱크볼 뿐만 아니라 인덕션 그리고 독립푸드까지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은 다이닝 공간이고요.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테이블 더 큰 거 두실 수도 있습니다. 천정을 보니까 등기구도 굉장히 예뻐요. 매입등과 라인 조명으로 꾸며놨고요. 위쪽에 보니까 공조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이야, 보세요. 대형 소파가 있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쪽을 보니까 여기도 와, 진짜 조명을 정말 잘했어요. 정가운데 실링팬을 달고 매입등과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분위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거실 옆쪽에 있는 창호가 우리 주택의 최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 창이 특별한 게 PVC 창으로는 이런 모양을 낼 수가 없어요. 카페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고요.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와이드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복층 유리를 굉장히 두껍게 썼고요. 한쪽에는 바깥쪽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동선까지 잘 갖추었습니다. 이 동선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보면요. 너무 좋아요. 강화유리 난간을 했기 때문에 시야성이 너무도 좋고요. 앞쪽을 보면 솔숲과 전에 없었던 한옥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예쁜 모습을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끝쪽으로 가시면 소나무가 옥상보다 높이 솟아 있어요. 전에 있던 소나무 그대로 살리시고 시공을 하신 건데요. 너무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통창이에요. 이 통창을 통해서 우리 주택의 중정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정과 내부가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넓어 보이고 시야감이 좋습니다. 거실의 끝쪽으로는 작은 방이 있어요. 문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내부의 크기는 중간방 크기입니다. 지금 침대 두 개 놓고도 넉넉한 공간 남아있고요. 이 방이 시야감이 워낙에 좋아요. 들어서면서부터 바깥쪽 중원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우리 주택에 자랑하는 소나무와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작은 방 옆쪽으로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건식 구조예요. 바깥쪽에 손이나 세수를 할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포켓도어로 분리가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통로 공간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이 있고요. 통로를 쭉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통로를 지나면서 중정 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개방감도 좋고 시야감도 특별합니다. 통로 끝쪽으로는 아치형 입구에 있어요. 너무 예뻐서 안을 보니까 안쪽은 드레스룸입니다. 양쪽으로 시스템장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는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내부가 정말 끝내줍니다. 거의 작은 방 크기고요. 호텔보다 시설이 더 좋아요. 벽체를 보시면 타일이 엄청나게 큼지막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 양변기 다 고급입니다. 한쪽에는 독립형 욕조를 설치하고 바닥 수전을 뺐어요. 반대쪽을 보시면 기역자 형태로 파티션을 탁 만들고 안쪽에다가 샤워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가장 끝쪽은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침실 공간이 주택의 가장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가 들어요. 이러한 분위기에 조명까지도 완벽하게 아늑합니다. 매입등과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조명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 침실에 있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침실의 한쪽에는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몰바우 계단제로 마감을 했고요. 벽체 보시면 합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시기도 편리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아, 이 공간이 특별해요. 지금 박공지붕 모양 그대로 천정을 마감을 했고요. 아래쪽 공간의 크기는 안방 크기예요. 이 2층 공간이 참 좋은 게 양쪽으로 출입문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특별하게도 별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별채 공간입니다. 내부 들어서면 작은 전실이 있고요. 딱 보시는 것처럼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 하면 보통 간단하게 쓰니까 대충 꾸미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싱크대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 상당히 넓어요. 30평대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보다 훨씬 크고요. 안쪽에는 유리 칸막이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물튀김 현상 없습니다. 숲을 향해서는 긴 창호가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호텔식 구조입니다. 입구 쪽에는 별채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의 크기는 중간방 크기고요. 이 방 역시 굉장히 예쁩니다. 중정 쪽을 향해서 창호가 나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공조기도 되어 있고 2단의 형태로 천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등이나 간접등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가장 안쪽은 별채의 메인 침실이에요. 너무도 좋은 게 마을 쪽을 향해서 창호가 딱 나 있고요. 옆쪽 숲과 뒤쪽 숲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세 방향의 창호가 있어요. 환기도 좋겠지만 이 풍경, 이 풍광이 너무도 좋습니다. 복층형 만드실 때 보통 공간 아끼려고 계단을 굉장히 경사가 높게 만드시는데 우리 주택의 별채는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경사도도 좋고요. 편안합니다. 야, 올라가면서 이 조명도 예쁘지만 양 옆에 목재를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네요. 올라오시면 양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내부 크기는 거의 안방 크기고요. 한쪽은 옆쪽 숲을 바라보게끔 창문을 잘 만드셨습니다. 특히나 옆쪽에는 밤에 하늘 바라볼 수 있는 천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의 면적이 769제곱미터, 232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도로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 195.1제곱미터, 59평이고요.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2층 주택입니다. 내부에 방 4개, 욕실 3개 가지고 있고요. 2022년 12월 2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주택 남서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50분, 용문역에서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5분만 나가시면 혁신초등학교로 유명한 조현초등학교가 있고요. 10분만 나가시면 용문면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보신 오늘의 우리 주택, 땅집TV 왕부동산에서 전속 중계를 하는데요. 특가, 정말 궁금하셨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시초가가 16억이었어요. 지금 여타 부동산들이 광고하는 금액이 14억이에요. 전속 중개 금액은 12억 5천입니다. 진짜 원가예요. 아니 원가 이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우리 주택 건축주분께서 평생을 건축하면서 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건물에 녹여냈거든요. 보셨듯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오셔서 우리 주택 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련되고 멋진 우리 주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